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4년 영국 리버풀 북쪽 교외에 있는 작지만 부유한 마을 멜링. 이 평화로운 곳에서 은퇴한 회계사였던 72살의 시드니 블랙웰과 그의 아내 재클린 블랙웰이 노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둘만 있는 건 아니었죠. 그들에게는 누뚱이 귀한 아들 19살 브라이언도 함께였습니다. 시드니와 재클린, 이두 사람은 젊은 시절 각각 한 번씩 결혼을 경험했습니다. 이혼을 한 후에 각각 50대, 40대, 중년의 나이에 서로를 만나 재혼하게 된 거죠. 그리고 1986년, 둘 사이에 소중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늦둥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부부는 이 아이에게 정말 줄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과 사랑을 쏟아부었을 텐데요. 덕분에 브라이언은 이 부유한 지역에서도 가장 비싼 사립학교에 다녔습니다. 연간 학비만 1,400만 원에 달했다고 해요. 그 기대에 부응하듯 아이는 정말 손꼽히는 모범생으로 자라나는데요. 특히나 언어와 과학에 특출났고요. 매 학기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죠. 장래 희망은 의사였는데 이것조차 당연해 보였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그의 별명은 브레인. 그러니까 천재로 불린 거죠. 게다가 브라이언은 운동신경까지 뛰어나서 어릴 적부터 테니스의 소질을 보이더니 급기야 지역 대회 나가서 우승도 합니다. 아니 뭐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뭐든지 두각을 보이던 브라이언이었기 때문에 부부는 그런 아들을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했죠. 그러던 2004년 9월 5일입니다. 이웃에 살고 있던 주민 피트 씨는 지난 몇 주간 옆집 블랙웰 부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이 부부가 사실 매년 여름이 되면 스페인으로 휴가를 떠나곤 했죠. 그럴 땐 이웃들이 번갈아 가면서 집 앞에 쌓인 우편물들을 치워줬습니다. 그래서 피트 씨는 아, 이번에도 여행을 갔구나 싶어서 별 생각 없이 그 우편물들을 치워주러 현관 앞에 다가선 순간 문 건너에서 정말 지독한 악취가 새어나왔습니다. 이게 너무 독해서 바로 막 토가 나올 정도였어요. 이건 분명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다고 확신했고요. 일단 문이 잠겨 있었기 때문에 피트 씨는 마당을 지나 주방 쪽 창문을 통해 집안을 들여다봅니다. 정확한 형태가 보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새까만 게 눈에 띄었죠. 한대 뭉쳐있는 뭐 파리떼, 벌레떼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바닥에 깨진 유리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었고요. 강도가 들었구나 싶었고, 피트 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합니다. 20분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발견된 건 아주 심하게 부패된 두 구의 시신이었죠. 노부부 시드니와 재클린입니다. 집안 곳곳에는 혈흔이 낭자했어요. 이 사체의 상태가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에 경찰들도 처음엔 총상을 입은 건가 싶었지만 추 부검을 해보니까 부부의 온몸에 둔기로 폭행당한 흔적이 여실했죠. 게다가요, 사망 추정 시기는 무려 그때로부터 6주 전인 7월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동안 이렇게 방치된 거죠. 살인 사건 이후 화살은 가장 먼저 외아들인 브라이언에게 향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그는 이번 여름 내내 여자친구와 함께 미국을 여행 중이었어요. 시신이 발견되기 불과 며칠 전에서야 영국으로 돌아온 상태였죠.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그 근처에 있던 여자친구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경찰이 그를 찾아갑니다. 브라이언은 부모의 부고 소식에 큰 충격을 받은 듯했죠. 그리고 경찰이 질문했어요. 왜 미국 여행을 끝내고 바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냐고요. 근데 이때 브라이언이 아, 나는 부모님이 이미 스페인으로 휴가를 떠난 줄 알고 있었고 또 나는 집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여자친구 집에서 기다릴 생각이었다는 건데요. 이 설명들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또한 브라이언을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당시 함께 있던 수사관의 예리한 촉이 발동합니다. 이 브라이언과 대화를 하던 중에 뭔가를 좀 숨기는 듯한 느낌이 찝찝하게 남는 것 같았죠. 아니, 게다가 이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감옥은 춥나요? 라는 뭐 생뚱맞은 질문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수사관이 좀더 공격적으로 질문을 했죠.
당신의 가방을 좀볼수 있을까요? 브라이언이 어디 있더라 하면서 좀 당황하는 듯 하더니 한참을 찾습니다. 수사관이 내내 그와 동행을 했어요. 곧이어 가방이 나옵니다. 뭐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멀리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버젓이 안에는 집 열쇠가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 묻은 망치도 함께 발견이 되었죠. 너무도 뻔한 거짓말, 그리고 명백한 증거까지 브라이언은 포기한 듯한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을 애지중지 키운 노부부. 정말 반듯한 모범생으로 자란 아들. 과연 이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브라이언의 증언은 이랬습니다. 사건 당일, 그는 부모님의 집안일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었고, 거실에서 망치로 못을 박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잔소리를 시작합니다. 브라이언은 평소 아버지의 기대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던 차인데, 그날따라 순간적인 감정 폭발을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와 가벼운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소란을 들은 어머니가 주방에서 뛰쳐나오게 되는데 마침 그녀의 손에 칼이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로 아들을 공격하는 듯한 모션을 취하게 되자 브라이언이 방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망치를 부모에게 휘둘렀다는 스토리. 네네. 이런 건 전형적으로 살인을 초반에 인정하는 그 범인들의 특징이죠. 상대 공격에 따른 정당방위였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믿겨지시나요? 자, 그럼 부검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분명 앉은 자세에서 뒤통수를 가격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어라? 근데 아들은 선 채로 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였다고 했었는데, 주장과는 아예 상반되죠. 맞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언은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금방 밝혀졌죠. 그리고 이 사건에는 사실 아주 신기할 정도로 강력한 트리거가 되었던 새로운 인물도 있습니다. 그녀는 바로 올해 브라이언에게 새로 생긴 여자친구 아말 사바였죠. 아주 부잣집 딸이었다고 해요. 아버지는 성공한 의사에 정말 남부러울 곳 없는 유복한 삶을 살고 있었죠. 브라이언이 여자친구의 호감을 사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브라이언은 나이가 많고 또 은퇴를 이미 하신 아버지에다가 골동품상을 했던 좀 초라한 어머니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이언은 이 아말 여자친구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신을 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점점 한계를 모르고 불어났죠. 브라이언이 나는 나이키에서 후원을 받고 있는 프로 테니스 선수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7억짜리 초호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미래가 창창한 프로 선수라고 계속해서 표현해 나가요. 이걸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고가의 선물도 서슴지 않았죠. 사실 브라이언의 거짓말에 힘을 실어주었던 것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거금을 막 척척 사용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자친구도 정말 돈 많은 프로 선수인가 보다라는 걸 의심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난 거냐? 알고 보니까 브라이언이 당당히 은행에 혼자 가서 내가 이번 여름에 프랑스 오픈 테니스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다라고 거짓말을 치면서 이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어떤 거액의 대출을 받아냈던 겁니다. 아, 이것도 대단하죠. 대단한 사기꾼이에요. 이후에 브라이언은요, 여자친구 아마를 자신의 매니저로 고용하기까지 해요. 자, 이게 뭐 일을 시켜먹겠다라는 의도가 아니라 그녀 앞으로 약 3만 9천 파운드, 그러니까 6천만 원 정도 되는 수표를 발행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주는 겁니다. 와, 이 남자의 허영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부모님이 자신의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적금을 해지하더니 그 돈으로 여친에게 럭셔리 자동차를 선물해요. 그 와중에 아버지 명의로 13장의 신용카드를 새롭게 발급받아서 펑펑 쓰고 있었죠. 미치고 팔짝 뜁니다. 아니, 영국의 어떤 은행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한 건지, 아니면 브라이언의 화술이 뛰어난 건지, 어쨌든 매번 은행과 부모를 속이면서 거액의 현금을 얻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2004년 6월, 엄마 제클린이 이상함을 감지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들의 이 비정상적인 소비 행태를 알아채고는 곧장 남편에게 이걸 알리게 되죠. 부부는 크게 분노했고 아들을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당장 은행에 연락해서 아들이 발급받은 그 신용카드, 대출 다 정지시켜버리죠. 자, 그럼 이제 브라이언 입장에서는 돈을 한 푼도 쓸 수 없게 되었고요. 자신이 허영으로 쌓아온 이미지를 전혀 실현시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된 거겠죠. 이러면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잃을 수도 있을 텐데요. 어쩌면 이때부터였을 겁니다. 부모를 향한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한 거죠. 한 달 후인 7월 25일, 브라이언은 몰래 또다시 아버지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뉴욕행 비즈니스 비행기 티켓 두 장을 삽니다. 여친과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마침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죠. 그러면서 크게 또 꾸짖습니다. 아들아, 정신 좀 차리라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런데 이때 브라이언은 묵묵히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용히 일어나더니 철륜을 범해버렸죠. 망치로 아버지를 내리친 겁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듣고 놀라서 달려오는 어머니까지도 똑같은 방법으로 살해했습니다. 이때 아버지에게 30차례 둔기를 휘둘렀고요. 어머니에게 20차례나 망치를 휘둘렀어요. 정말 너무 말이 안 되는데요. 한참이 지났고 이제 부모에게서 아무런 기척이 느껴지지 않자 브라이언은 시신을 그대로 방치한 채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여자친구의 집으로 향했죠. 두 사람은 비즈니스 티켓을 타고 신나게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센트럴파크가 보이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3일간 묵었고요. 이후에 뭐 플로리다, 바베도이스 지역까지 옮겨 다니면서 호화 여행을 지속했죠. 그렇게 무려 17일간 여행을 하면서 그가 쓴 돈은 3만 파운드, 약 6천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이 돈 모두 자신이 살해한 아버지 카드로 결제되었고요. 8월 12일, 그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브라이언은 열쇠가 없다면서 여자친구 집에서 함께 지냅니다. 자, 그럼 그 긴 시간 동안 여자친구 아말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네, 그도 그럴 게 여행 기간 내내 브라이언이 주기적으로 통화를 합니다. 부모님과요. 다정하게 저희는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괜찮으시죠? 하면서 다정한 통화 연기를 계속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너무도 소름 돋죠. 정말 브라이언은 부모를 살해하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 없이 6주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그 사이에 성적표를 받기 위해서 학교에 들르기도 했고요. 올 A 점수를 받아들고는 아주 기뻐했죠. 가을에 의과대학에 진학할 예정이라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이 심리 도대체 뭘까요? 이렇게 사건의 진실이 모두 밝혀진 후에 도저히 쉽게 이해가 안 되는 이 브라이언의 행동을 연구하던 리버풀 경찰은 결국 그가 나르시스틱 인격장애를 앓고 있다고 발표합니다. 나르시스틱 인격장애, 이건 성공과 권력 그리고 인기에 대한 어떤 큰 욕망을 가진 사람이 거짓으로 환상 속에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인격장애입니다. 그래서 이걸 앓고 있는 사람은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완벽한 환상이 무너질 때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게 되죠. 그러니까 브라이언 또한 그동안 자신이 쌓아놓은 어떤 환상이 부모님 때문에 무너졌을 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쉽게 못 느끼는 어떤 자신도 통제하지 못하는 분노가 막 퍼붓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죠. 브라이언은 여자친구 아마를 만나기 전에는 이런 인격장애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언제부터 그의 정신이 무너지기 시작했는지, 그 트리거가 진정 뭐였는지는 제대로 밝혀질 수 없었죠. 정말 한 여자를 향한 구애가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을까요? 2005년 6월 29일 재판이 진행됩니다. 브라이언은 법정에서 후회의 심정을 절절히 담은 편지를 낭독했어요. 하지만 냉철한 영국의 재판부는 선처를 주지 않았고요. 브라이언은 12년 이상의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노부부가 바로 그 완벽한 아들에 의해 살해당한 끔찍한 사건.
이게 이제 리버풀 전역을 정말 충격에 휩싸이게 했는데, 사건이 더 마음 아팠던 부분은 아들의 일탈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끝까지 이걸 수습하고 또 고쳐보려고 노력했다는 점이었겠죠. 시간이 지나서요, 몇년 전인 지난 2016년에 브라이언은 복역을 거의 끝내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석방되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후에 그의 근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고요. 극단적인 나르시즘으로 부모를 죽인 이 남자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